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21절. 오늘 하나님 말씀 신겨진 말씀을 본향으로 받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21절 맨 마지막에 신겨진 말씀을 본향으로 받아. 자,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21절.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욕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런 사람의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어려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의 혼돈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다시 하나의 아버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모십니다. 오늘 또 하나의 말씀으로서 저희들을 책망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서 저희들을 깨끗게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혹시 이 중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구원의 날이 될 수 있고 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인 것을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저의 입을 주관해 주셔서 제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그렇죠? 자기의 기쁨과 그 다음에 행복을 위해서 누구든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태어났을 때부터 아이들도 모르는 것 같죠? 아이들도 외우고 저희가 불편하니까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해달라.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산다. 그러나 그 깊이 조사해보면 그 동기를 조사해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여기 나온 본문을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렇게 전쟁과 기근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전 세계가 고난을 받고 모든 것들 어려운 것들이 올 때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이러한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네들에게 기근과 전쟁과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죄가 결국에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왜 오느냐 어려움이 왜 오느냐 상당한 부분들이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을 정말로 믿고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가장 이 세상에 해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해피한 사람이 뭐예요?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하고 옛날에 우리 경기고등학교 뭐 서울대학교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하버드대학 나와가지고 뭐 교수가 되고 무슨 경제학자가 되고 뭐 여러가지 정치인들이 되고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하와드대학 교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시오. 보라. 그 사람은 항상 기쁨과 그런, 예? 행복에서 취해서 사는 항상 기쁘니, 당신이. 근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일수록 미저러워요. 그쵸? 여러분, 오바마한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의 대통령 된 오바마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항상 기쁘니, 해피하니.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걸 추구한다. 이 세상에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싶어요. 돈을 벌면 벌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렇죠? 그것이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냐면 그 사람은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이 세상에 가장 해피한 사람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가장 이 세상에 만족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만족하고 살고 싶어요? 누구나 다 만족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물질이 가장 이 세상에 많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학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정권을 다 잡고 있는 정치가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진리에 의하면 우리의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죽어요. 여러분이 죽는 이유는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 죄 없이 태어나고 이 세상에 죄 없이 살다가 죽으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지 않고 부활해요. 우리 인간이 죽는 이유는 성경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고난과 보통 전쟁, 기근 모든 것도 인간 죄 때문에 하나님한테 포인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정치가들의 욕심 때문에, 개개인의 욕심 때문에 세상은 이 지경이 돼버린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가 그런 재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에게 손가락질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해피하게 살려면 우선 제일 먼저 내 욕심이 나를 망가뜨리고 내 가족의 욕심이 가정을 망가뜨리고 내 친지 친구들의 욕심이 그 교제를 망가뜨리고 내 주변에 있는 우리 나라에 있는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욕심 결국 죄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불행한 삶을 그걸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여러분 만족 없는 이유는 아무리 돈이 많고 정권을 잡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가장 행복한 사람, 만족스러운 사람은 돈이 많고 정권을 잡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온유한 자세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써 죄를 짓고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만족한 사람. 그 돈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지식으로, 그 다음에 학벌로 잴 수 없는 그런 만족한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 화를 내? 왜 여러분이 마음의 평화가 깨져요? 자기 마음에 차지 않기 때문에. 그쵸? 자기 욕심 때문에. 물론, 까닭 없이 화를 내지 않으면 문제가 있죠. 네. 그러나, 까닭 없이 화를 내는 것들이 거의 다 우리의 생활의 100%가 차지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주님께서 까닭이 있었기 때문에 화를 내셨어요. 저는 그런 righteous한, 의로운 그 불의를 못 참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활할 때, 가정에서 생활할 때, 사회에서 생활할 때 대부분이 여러분이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이 만족 못하는지 알아요. 왜 화를 내는지 알아요. 결국에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성이 안 차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우리 가장 좋은 선물, 여기서 모든 좋은 선물, 모든 온전한 선물, 완전한 퍼펙트한 기프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선물을 원한다. 그러면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하나님으로.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 죄인들과 교제가 가능하느냐? 죄가 있으면 교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족 간의 싸움이 일어난다. 왜 싸움이 일어난다? 불화가 일어난다. 왜 그래? 왜 교제가 깨져요? 결국에 죄가 그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 왜 깨져요? 결국에 죄가 그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교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와 이 피조물들과 교제가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우리가 21절에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신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것이요. 즉, 우리 피조물이 인간이 세상을 태어나서 그 부모들로부터 세상 교육을 받고 자기가 가장 이 세상에서 귀중하고 잘난 것처럼 생각했다가 결국에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최고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욕심을 부리고 살다가 한순간 아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이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다.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구원을 못 받는 줄 알아요? 그 이유는 자기가 남보다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이 자기를 어느 위치에 놓을 수 있어요. 즉 자기는 죄를 졌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남보다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별로 나쁜 죄인이 아니다. 결국에 내가 열심히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내 진실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나마 나는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화가 나가지고 누구를 한 대 천 대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남을 죽인 그 살인자가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재판관 앞에 가서 재판관이 증거를 다 가져온 검사 그런 소송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재판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사람은 비록 죽였지만 나는 살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에서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내가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 도와주고 세상에서 많은 작은 사업을 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내가 살인자로서 사형에 처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 입밤 끝 하나 못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범죄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재판소 앞에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둥병 환자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몸은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봤을 때는 여러분 지금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 환자로 영적 문둥병 환자로 영적 문둥병 환자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짝달싹 못하는 안질병이라 영적 안질병이라 여러분이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자기가 교회 나가서 조금 종교의식을 참여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라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이 장님인데 볼 수 없는데 영적인 장님인데 자기는 볼 수 있고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하면 자기가 죄송하고 하늘나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여러분이 영적 귀머거리인데 자기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 성경에나 위축병에 그 걸린 여인인데 자기가 치료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재판석에 섰을 때도 입이 열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 어떻게 그 쳐다볼 수 없는 거룩하신 그 영광의 빛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모셨을 때 어떻게 입을 뻥긋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지옥 가야 됩니까? 내가 세례도 받았는데 내가 침례도 받았는데 그리고 나가서 전도지도 돌렸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성경도 가르쳤는데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범죄한 죄들을
용서받을 수 없는.